버리는 물질을 이용해서 쓸만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종이를 만들 때 나온 폐기물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필름을 만들었습니다. 네, 이렇게 만들어진 필름은 천연 물질을 활용해서 안전한 데다가 성능까지 뛰어난데요. 막대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이혜리 기자입니다.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펄프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를 고온에서 끓인 뒤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한해약 천억 톤. 폐기물 상당수는 나무에서 나온 천연 물질이지만 마땅히 쓸 데가 없어 대부분 그대로 버려집니다. 국내 연구진이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폐기물 가운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무의 주 성분 리그닌을 활용한 겁니다. 연구팀은 우선 폐기물에서 리그닌을 추출했습니다. 그런 다음 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옥수수나 사탕수수 추출물을 혼합해 필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. 100% 천연 물질만을 활용한 겁니다. 이 소재는 100% 이제 바이오 매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폐기가 되면 다시 나무하고 이제 옥수수로 돌아가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소재입니다. 이 필름의 자외선 차단율은 97.5%에 이릅니다. 연구팀은 자외선 차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리그닌 입자를 나노 크기로 잘게 쪼갰습니다.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적절하게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. 자외선 차단 능력이 이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자외선의 파장 크기로 100나노미터에서 한 300나노미터의 입자로 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기술입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상용화하면 자동차 유리나 의약품 보관 용기 등 일상용품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